표준 화폐 타입 A예요. 타입 A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은행은 어떤 국가의 승인을 얻은 그런 인터넷 뱅커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암호화폐 발행하는 것과 메커니즘이 다르죠. 제도권 내에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자본금 요건도 필요하고, 그리고 증권 시장 상장에 필요한 요건들도 다 갖춰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코드웨어를 작성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표준은행의 발행 주식은 2,100만 주. 잠정적입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모두 보통 주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러한 주식을 표준화폐 혹은 표준화폐 타입 A 또는 표준증권이라고 우리 지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주식이지 이게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지금 화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세계 어디서든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화폐의 가치와 그리고 기준화폐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교환비가 실시간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잔고에 표준은행 잔고에 어떤 기준화폐가 있는데, 기준화폐를 다 쓰고 잔고가 바닥이 났다. 그러면은 표준화폐 잔고로서 기준화폐를 치환하는 메커니즘, 그것도 우리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폐는 단위가 주예요. 주이고, 기준화폐는 단위가 닙입니다. 닙인데 1주가 몇 닙이 될지 혹은 1000분의 1주가 몇 닙이 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그냥 주 JU 표준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각 지설마다 나는 표준화폐 타입 A로 잔고를 보유하고 싶다, 혹은 타입 B로 하고 싶다, 혹은 국제화폐인 한국 원화로 잔고를 보유하고 싶다거나 일본 엔화, 어떤 형태의 화폐로도,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잔고로서 역할할 수 있는 화폐는 일단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화폐이거나 혹은 기준화폐이거나 혹은 표준화폐이거나, 다시 말해서 표준화폐 타입 A, 타입 B, 그리고 국적통화, 이세 가지 형태만 표준은행의 잔고로서 어떤 화폐로서 역할합니다. 종래의 암호증표라고 하나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그런 암호증표들은 표준은행에서 잔고로 역할할 수가 없습니다.